푸른하늘과 눈부신 햇살, 이 봄날 태화강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화강을 사랑하는 이유는 백만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더 특별한 태화강의 매력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태화강을 지나다가 이런 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란색의 물결이 정말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 책꽃 아닌가요? 이 책꽃인가요? 확실히 봄이 오긴 왔어요. 노래 완전 황금빛이야. 아, 예쁘다. 오, 예뻐요. 이뻐. 이뻐. 노란 꽃. 아우, 너무 예쁘다. 이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아, 이거 뭐 누가 봐도 그거 아닙니까? 유채꽃. 응, 유채꽃. 뭐 이 정도면 맞아요. 기본 아시겠습니까? 유채꽃이 아니에요. 네? 네, 사람 너무 이렇게 노란색인데요? 이게 뭐 개나리는 아니잖아요. 유채꽃이죠. 이거는 유채꽃이죠. 제주도에 유명한 유채꽃. 그걸 울산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 멋지잖아요. 제주도 안 가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갓꽃이에요. 갓꽃이요? 네. G.O.D. 갓. 네. 맞습니다. 얼핏 보면 유채꽃으로 착각하기 쉬운 갓꽃입니다. 요즘 이 꽃이 대화강에서 아주 핫한데요. 갓꽃은 양귀비목 겨자과에 속하고요. 언약, 상북면, 일대류 하류까지 10km 구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우와. 지금 피어있는 꽃은 갓꽃이에요. 흔히들 유채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 밭에서 키우던 갓이 씨앗이 있고 떨어져서 몇 년 전, 이제 한 5, 6년 전에 태풍 차가 때부터 이제 물을 따라서 흘러나와서 강변에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해서 야생화된 갓입니다. 야,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규모도 정말 큰데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야생 갓꽃 군락지로 국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야, 이렇게 이쁘니까요. 정말 너도 나도 갓꽃 구경하느라 시민들도 즐겨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갓꽃이라고 하면 놀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4월 26일까지 생태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해요. 여기는 관광지를 지정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갓꽃밭에 들어가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요, 작은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아름답지만 울산 시민들만 보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으면 해서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이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생태체험장을 운영 중입니다. 즉석해서 자연해설사가 직접 갓꽃에 대해서 설명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유채꽃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됩니다. 갓꽃과 유채꽃의 차이 설명 듣잖아요. 아, 하시게 될 겁니다. 오, 궁금해요. 유채는 좀 크기인데 갓꽃과 유채꽃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보면 유채꽃이 훨씬 더 탐스럽다 보니까 이제 색도 좀 더 진하고요.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요. 꽃은 보면 이렇게 연두빛도 조금 돌고 약간은 느슨해 보이죠. 아, 그러네요. 꽃을 하나씩 봤을 때도요. 갓꽃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네. 그리고 유채 같은 경우는 잎이 좀 더 둥그러 넓다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그렇네요. 아, 성숙스러워져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꽃받침도 보면 자, 왼쪽이 유채꽃, 네. 오른쪽이 갓꽃입니다. 아~ 유채꽃은 꽃이 겹쳐 보이지만 갓꽃은 꽃과 꽃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확연한 차이, 이제 아시겠죠? 배웠습니다. 네. 예쁜 꽃에서 사진 촬영은 뭐 자동이죠. 이렇게 예쁜데 또 그렇게 아름다운데 사진으로 안 남길 수가 없잖아요. 자, 김치! 아, 찍어야죠. 지나가다 뭐 유채인지 아니면 갓꽃인지 조금 헷갈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기서 직접 이제 설명도 듣고 보니까 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나는 팻말이 세워진 포토존도 있는데요. SNS에 인증사진 올리면 작은 선물도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마스크를 껴안는데 참 속상합니다. 저도 추억 한 스푼, 아니죠. 두 스푼, 세 스푼, 아주 네 스푼 그냥 아주 많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더더더더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울산은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은 갓꽃밭이 제일 예쁘니까 이 아름다운 갓꽃 보러 오세요. 네. 오세요. 이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찬란한 봄을 채우는 수백 수천 가지의 꽃들로 이곳에 다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태화강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요즘 기분 축축 처지고 우울한 일 참 많은데 이곳에서 꽃을 보잖아요. 막혔던 숨통이 탁
드립니다. 코로나라 해도 너무 네. 집에만 있으니까 카페에서 좀 그래도 좀 활기찬 네네. 공기도 좀 쐬려고 어제는 공기도 안 좋은데 네네. 마스크 벗지 못하더라도 네. 그래도 훨씬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깝깝한 세상인데 조금만 이겨내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그냥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철쭉이죠, 철쭉. 철쭉이 이렇게 피셨습니다. 꽃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저라고요? 나도 알아요. 혼자 참 잘 놀아요, 세길 씨. 짠남이었어요. 네. 이쁘게 핀 철쭉하며 온갖 꽃들이 쉬어가라며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꽃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꽃 감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색다른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피크닉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럼 캠핑은요? 네네. 좋아하는 좋아하죠. 분들이라면 이곳을 이용하면 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네. 과기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죠? 이곳은 울산이나 태양 국가정원이나 네. 네, 그곳에 텐트나 뭐 돗자리 이런 거 의자 그런 거 빌려서 쓰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설치하는 텐트, 네. 원터치 텐트, 캠핑 의자, 그리고 피크닉 바구니, 네, 그리고 외건, 네. 네, 그리고 차박 요즘 많이 다니시잖아요. 차박 용품도 빌릴 수 있어요. 캠핑에 관한 게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다 있어요. 커플 찐친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곳에 오면 이 게임 용품까지도 대여 가능한데요. 너무 좋죠? 집에서 뭐 이것저것 챙겨 나오기 귀찮고 번거로워요. 다양한 용품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캠핑은 그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혼자 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국가정원에서 정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 광장 네. 양쪽. 광장 양쪽? 네. 정해놓은 그 구역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 아무데나 하고 대숲 들어가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 텐트를 이용하실 때 네. 꼭 지정된 장소에서 써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꼭 들고 가시는 걸로 네. 하시고 텐트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혹 위반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규칙만 잘 지킨다면 정말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태화강 국가정원인데요. 이야, 이 파라솔 예사롭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준비가 너무 철저한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차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 항상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산책하러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네. 너무 산책하기도 잘 돼 있고 뭐 그 계절마다도 꽃도 바뀌고 네.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저도 소소하게 캠핑 기분 좀 내봤습니다. 혼자 오기 약간 좀 멋쩍긴 한데요. 뭐 도전, 뭐 캠핑 뭐 별거예요. 피크닉 좋잖아요. 설치도 간단한데요. 정말 호젓하게 시간 보내기 딱 좋았습니다. 아, 근데 전날 날씨도 너무 좋은 거 그런데요. 완성! 완성! 이렇게 사람들 아래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 공간.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한데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야, 이 구름 보세요. 하늘 보세요. 오, 야, 정말 이제 요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근데 이 발가락은 왜 이렇게 시려? 꼼지락. 여유가 길어지니까 슬슬 심심하더라고요. 혼자 오면 처음엔 좋은데. 맞아요. 그쵸? 이렇게 좋은 뷰를 보고 있으니까 왠지 혼자만 있는 게 조금 외롭네요. 쓸쓸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수 있는지. 오, 갑자기? 누굴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1차 시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1차 시도입니다. 두근두근거리죠? 자,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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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죠, 왜? 전화를 까먹어서 실패. 두 번째 시도입니다. 네, 여보세요. 작가님 장근입니다. 네. 네, 작가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 작가님. 우리 작가님이네요. 뭐가 길었어요. 네. 성공했나요? 작가님 한심. 네,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시도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조장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죠? 저는 진진입니다. 아, 진이세요? 누구죠? 아니에요? 진우씨네요. 성공했나요? 지금 예, 가족이랑 네. 어디 갈까를... 집에 있는데 가족이랑 갈까요? 갑자기? 집에 있는다면서요. 거절인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거절이죠. 갑자기 생겼어요. 네. 갑자기.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하고 살았나 자괴감 좀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 날씨 좋았더라면 나갔는데. 이러다 해지겠어요. 해지겠어. 해지까지 있었네. 감사하겠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오늘 태화강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국가정원 하나 봐요. 정말로 혼자 나와도 절대 외롭지 않은 이 국가정원. 여러분들 집 가까운 곳으로 나오셔서 피크닉 한번 즐겨보시면서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힐링하세요? 마스크는 필수. 이 찬란한 봄날 태화강이 주는 행복감은 무한한데요. 꽃이 있어도 아름다운 신이 내린 선물. 우리에게 태화강은 축복이고 사랑합니다. 태화강 I love you.